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죠? 아무튼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재미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쟁점이 될 만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훌륭한 강사는 항상 그전 시간에 뭘 했는지를 얘기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1회하고 2회하고 뭐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1회는 나는 생각하는가,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나는 생각당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생각을 당한다면 내 생각의 배경은 뭔가, 상징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내 생각의 제작자는 누군가,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정치라는 녀석이 그 일을 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는가, 첫 번째. 그래서 이 세 강이 들어와서 오늘 그 3회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의 제작자, 정치가 그 일을 한다. 자, 여러분 그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적으로 정치 얘기를 했더니 뭐 여전히 표정들이 뭐 밝질 않은데, 아무튼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치를 혐오하는지, 그리고 왜 정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정치를 내가 혐오한 것들을 반성하게 될 거예요. 뭐 별로 그렇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현상들이 났었을 때 제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고,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역시 정치란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제 제 강의는 실패한 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하다면 혹시 감동을 받지 않더라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할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한 편에 관련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왔는데요. 저 혹시 뭔지 유추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 요새 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영화인데, 이게 설국열차인데요. 예, 온통 지구가 이제 망해갖고 설국으로 뒤덮였었을 때 오로지 살아남은 사람은 기차 안에 살아남았는데, 저기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칸은 지배자가 있거든요. 제일 앞쪽 칸에. 저기 이제 지배자 이름 윌포드라 그러고요. 그 다음 맨 꼬리 칸에는 피지배 계층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 지금 뭐 먹는 거 보이시죠? 저희 뭘 먹냐면 양갱이를 먹는데, 그 양갱이는 바퀴벌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배 계층이고, 그 중간 칸에서는 지금 뭔가 막 그 싸움들이 벌어졌죠. 꼬리 칸에 있는 그 지도자인 커티스라는 사람이 지금 악한으로 가갖고 저기 엔진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쪽 칸에 있는 사람, 이제 윌포드죠, 지배자를 꼬리 칸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좋은 놈일 것 같아요? 나쁜 놈일 것 같아요? 나쁜 놈이겠죠, 그죠? 그러면 앞쪽 칸에 있는 윌포드는 뒤쪽 칸에 있는 커티스가 좋은 놈일 것 같아요? 나쁜 놈일 것 같아요? 나쁜 놈이겠죠. 서로에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좋은 놈인 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지금 존재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저 영화에 보면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누구냐면 송강호인데, 송강호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둘의 싸움을 거드는 척하면서 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피지배층의 어떤 그 지지도 하지 않고 지배층에 대한 지지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놈이에요? 이상한 놈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좋은 놈, 나쁜 놈, 그다음 한 놈이 누구예요? 이상한 놈이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정치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 예? 그렇죠. 오늘 사실은 이제 정치는 이상한 놈인 건 거다. 그리고 이상한 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비슷한 정신들을 공유했었을 때 진짜 정치가 살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악한에 있는 그 윌포드 있잖아요. 악한에 있는 윌포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쳐요. 연설을 하거든요. Keep the position. 너의 위치를 지켜라. Keep your place.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꼬리칸은 꼬리칸 대로, 중간칸은 중간칸 대로, 악칸은 악칸 대로. 이 사람은 그게 정의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지배 질서들은 이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모니, 그러니까 어떤 조화로움과 질서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쪽 칸에 있는 커티스는 어떻겠어요? 혁명인 건 거예요. 이 질서는 지금 부당한 거예요. 불이한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혁명으로 뒤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은 어떻겠어요? 둘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둘은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지금 막 피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막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신념으로 믿고 옳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정치다. 자기가 옳은 거죠. 남은 건 어떤 건가요? 허위인 건지 틀린 건 거죠. 그래서 진리의 정치다. 진리의 정치는 곧바로 한 녀석이 제거될 때까지 어떤 그 전쟁을 한다 해서 저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전쟁 정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들을 어떤 그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 정치와 같은 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는 거의 저렇게 전쟁으로 끝난 경우는 혁명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 둘이서 서로 일정한 정도의 선에서 갈등하다가 타협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다가 타협해서 끝난다는 그 정치에 대한 정치학에서 최고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가치를 분배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분배하냐?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건 거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여기서 권위적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으니까 제 마음껏 여러분들한테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사회 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거. 지가 앞에서 강의하면 강의했지 날 일어나라 말라 그래. 지기를 이용해갖고 다른 사람들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압제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적이고요. 권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토론을 잘 이끄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야, 정말 내 저 사람의 얘기에 동의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의 방식은 정말 누구나 다 합의하고 동의하고 따를 수 있어. 이게 권위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가치의 권위적 분배는 어떤 그 분배에 대해서 사람들 일정 정도 동의하는 건가요? 아까 전쟁 정치는 어때요? 절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동의할 때는 어떻게 동의하느냐?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을 다 취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 저놈도 나처럼 저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합의할 수가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동의들을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정치는 아까 전쟁 정치, 진리의 정치가 아니라 대부분 중재, 그 다음에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는 녀석이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하는 건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어떤 자기 것이 옳다라고 해갖고 남의 것들을 다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재하는, 그리고 타협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닌 건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한 놈인 거죠, 그죠? 이기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또 진 것들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정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97년도에 가장 쟁점이 됐던 노동법 안 중에서 개정안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커티스나 윌포드는 자기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생각했냐? 정리해고를 결정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좀 경직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뭐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계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고의 주체를 갖고 이제 싸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쟁점이 뭐였냐면 정리해고의 요건인 건 거예요. 요건이 경영계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의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정리해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정리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정리해고 요건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싶은 건 거예요. 결론적으로 법은 어디에서 결정이 됐겠어요? 경영계가 관철됐겠어요? 노동계가 관철됐겠어요? 완전히 경영계가 만약에 관철됐다면 노동계는 파업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힘의 균형점들 속에서 결정되지 않았었을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동연구원에 있었을 때 제도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하거든요. 그럼 노동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이 법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하고 의뢰했었을 때 저희가 했던 것들은 뭐 저의 경우 다른 박사님도 또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각각의 그 법안과 관련된 상이한 주체들을 만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먼저 들어보면은 양쪽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는 최고의 어떤 거 자기 이익이 되는 것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지 아세요? 두 번째는 공익위원이라든가 국제 노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입장들을 들어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각 이해 당사자들과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어디서 결정되겠어요? 제가 법안을 제안할 때는 아, 요것이 요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되겠구나 할 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요 정도 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세력 관계, 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하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번 보시면 자, 저 제도 있잖아요. 저 위에 제도들. 저 가운데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가운데 제도는 노동계와 자본, 그러니까 경영계가 지금 힘의 균형점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경영계 힘이 세져요. 만약 경제 위기가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를 살리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영계가 더 힘이 세지겠죠. 그런데 항상 제도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수평, 균형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도가 지금 세 번째겠네요. 경영계가 힘이 150으로 세졌거든요. 그러면 노동계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축소가 됐겠죠. 근데 저 받침대 보세요. 저게 이제 제도인데 저 받침대는 어디로 가야지 저 널이 균형이 돼요? 그렇죠. 경영계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 제도는 균형을 유지하지만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더 가서 제도가 만들어져요? 경영계 쪽에. 그 바로 위에 그러면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노동의 힘이 세지니까 제도는 누구 쪽으로 가서 누구 쪽으로 붙게 돼요? 노동 쪽으로 붙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제도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력 관계들을 반영한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 돈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어떤 힘을 가져요? 세력을 살 수도 있고 세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아, 돈이 있으면은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된다. 법도 마음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저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자. 누가 법대로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그 법을 만든 사람 또는 법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 쪽에서 법대로 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법에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이것을 이제 이르는 말이 전략적 선택성이다. 또 어떤 사람 것을 구조적 선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법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다. 왜 그렇겠어요? 저 법을 만들 때 뭐가 반영됐으니까? 힘 관계가 반영이 됐으니까. 뭐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필링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들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어쩌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이론에 의해서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종부세에 대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혁을 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개혁했었을 때 저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항의들이 있죠. 그게 왜 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의 개혁안대로 되게 되면 상위 3%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유리하게 되느냐? 그 전에 종부세 2조 8천억이 거쳤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6억 원
9억까지서부터 이제 돈을 종합부동산세를 매겼는데 9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게 되죠. 아무래도 더 많이. 그렇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종부세가 줄어드느냐. 3%가 내는 돈이. 아, 그래서 2조 8천억 거치던 것들 6천억 거쳐요.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2조 2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세금이 너무 적게 나왔고 하도 이상했고 국세청에 물어봤대요. 뭐 잘못 나왔냐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죠? 세력 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는 유리하게 누군가에는 불리할 수 있다. 아주 대표적인 것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가 대처거든요. 대처는 집권 11년 차가 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뭐를 시도했냐면 인두세라는 조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인두세는 그동안에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는데 지금 뭐에 따라 걷자는 건가요? 사람 머릿수에 따라 걷자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아까 종부세랑 비슷한 맥락인 건데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니? 왜 부자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두세를 제안했는데 그때는 그 보수당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것을 관철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의 여인인 거죠. 철의 여인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저기 안에 그 사람들이 시커먼 데서 지금 그 데모하고 있잖아요. 저 무슨 거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대처의 인두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항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처가 사망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 시민의 절반은 나왔고 악마 잘 갔다고 막 환영을 했어요. 또 절반은 어떻게 돼요? 국장으로 치르자고 추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갔더니 어떤 분이 딸이 엄마 대처가 그렇게 그 괜찮은 여성인데 왜저 사람들은 죽었다고 저렇게 좋아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양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저녁에 빨리 가갖고 오해하고 딸을 기다린 건 거예요. 야 딸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해 줬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의 그 제도도 알고 보면 세력 관계에 따라 조제는 끊임없이 바뀐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위기가 되는 것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세력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들은 해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들이 이 일들을 해요. 정치라는 것들은 항상 정형화돼 있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지배자의 편을 들기도 하다가도 어떨 때는 피지배, 그 커티스의 편을 들고 어떨 때는 중재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쭉 어떤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들을 만들어 갖고 응집시키는 게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소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라는 것은 세력 관계의 제도적 응축이다. 세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응축된 건 거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플란차스나 제석 같은 사람 같은 류인데요. 형태가 결정되어져 있는 사회적 관계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다. 이두 가지는 다 뭘로 보는 건 거죠? 관계로 보는 건 거예요. 관계로.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힘이 있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하고 관계해서. 아,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아, 강의 재미없어 그래 가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힘이 굉장히 없잖아요. 굉장히 관계적인 건가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때제 강의를 들었던 석사 과정 학생이 야간대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제가 그때 뭐 했겠어요? 성적을 매기니까 저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선물도 하고 끝났었을 때. 그런데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된 게, 관계는 사물이 아니라, 띵이 아니라, 릴레이션으로 끊임없이 유동적인 것들로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들도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관계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썼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학에 대한 아주 개론적인, 정치에 대한 개론적인 이론적인 얘기다라면 지금 썼던 좀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재미난 얘기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주제 영상에 해당할 만한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미 더글러스. 그는 캐나다인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2004년 실시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복지의 나라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상 의료 서비스인데, 캐나다의 포괄적 공중 의료 체제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토미 더글러스이다. 그래서 공공 의료의 아버지라 불린다.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 이 얘기는 1962년 그가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으로 마우스랜드라고 불리는 곳의 이야기이다. 그의 연설을 함께 들어보자. 이것은 마우스랜드라고 불리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선거를 했죠. 투표소로 걸어가서 표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일부는 차를 타고 투표소로 갔습니다. 4년 뒤에도 또 차를 타고 투표소로 갔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말이죠. 선거 때마다 모든 생쥐는 투표를 했으며 정부를 선출했습니다. 바로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로 이루어진 정부죠.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기신다면 지난 90년 동안의 캐나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생쥐들이 우리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으며 품위 있게 정부를 운영하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물론 고양이에게 좋은 법이었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좋은 법은 생쥐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법안 중 하나는 쥐구멍이 고양이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생쥐가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양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침밥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법은 좋은 법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는요. 아, 그러나 생쥐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생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손을 써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생쥐들은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검은 고양이들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흰 고양이들을 뽑았습니다. 당선된 흰 고양이는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마우스랜드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우스랜드의 문제가 둥근 모양의 쥐구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둥근 쥐구멍 대신 네모난 모양의 쥐구멍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네모난 쥐구멍은 둥근 쥐구멍보다 두 배로 커졌으며 고양이는 두 발을 한꺼번에 쥐구멍에 쑤셔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쥐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생쥐들은 이러한 삶이 도저히 참기 어렵게 되자 흰 고양이들을 퇴출시키고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흰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은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검은 점이 있는 점박이 고양이를 정부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생쥐들의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생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고양이의 색깔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문제는 그들이 모두 고양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 정부는 당연히 고양이만을 돌볼 뿐 생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생쥐가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생쥐는 다른 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대체 왜 고양이들을 정부로 뽑는 거지?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왜 뽑지 않는 거지? 다른 생쥐들이 말했습니다. 오, 빨갱이가 나타났다. 잡아넣어라. 그래서 생쥐들은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생쥐든 사람이든 감옥에 잡아넣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재밌게 들어보셨어요? 네.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보시고 뭐 느낀 것이 없으세요? 고양이가 되고 싶었어요. 고양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고양이가 되고 싶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쥐는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라면 아까 그 윌포드하고 커티스 생각이 나시죠, 그죠? 절대 생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항하지 않는 건 거죠. 자기의 손해되는 줄도 모르고 또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eep the position,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커티스 같은 녀석이 하나 나타났죠. 아까 생쥐 선동했던,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저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생각이라는 것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윌포드의 생각에 생쥐들이 잡혀 있는 건 거죠. 그것은 이제 보여주고 저 상황에서는 정치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keep the position이 유지되는 정치로 작동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투표라는 것들이 4년마다 꼬박꼬박 한다고 해요. 그 투표라는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표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었을 때 투표는 오히려 지배 질서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거죠. 자 이제 제가 저거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좀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저걸 염두에 두시면서 아무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치는 밥 먹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밥 먹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밥 먹여줘? 왜 그러시죠? 정치인화가 밥 먹여주는 것에 대해서 밥 먹여주는 밥 먹여주는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예. 저는 정치는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인 경제적인 활동과 아주 상호 긴밀하게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치는 저희 인간 특히 국민들의 가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고 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 기초적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정치는 그런 밥 먹여주는 것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그 대답은 제 강의를 지금 방해하는 거 아시죠? 일단은 우리가 대체적인 건 어떻죠? 정치는 밥 먹여주지 않는다. 나하고 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정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행위이기 때문에 반명해 준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정치의 모든 공약들은 다 밥과 관련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도 어떻게 돼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에다가 7% 성장에다가 4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도 알고 보면은 밥을 먹여주겠다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정치의 기본적인 것들은 밥을 먹여준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밥을 먹여준다는 것들을 공약을 할 때 항상 GDP 있잖아요. 국내 총생산이 몇 프로까지 가겠다. 그리고 온통 TV나 신문에 볼 때 뭐죠? GDP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항상 밥을 먹여주고 GDP가 올라가면 우리는 밥을 먹을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GDP가 올라가더라도 어쩌면 내가 밥 먹여주는 것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한번 보시면 자
1996년에 어떻게 됐냐면 영수는 5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IMF를 겪으면서 이 친구는 투자도 잘하고 주식도 잘 사가지고 또 직장도 좋은데서 얼마를 벌게 돼요? 지금 1억 원을 벌게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형철이는 한번 보세요. 3천만 원을 벌다가 구조조정을 당해갖고 이제 분식집을 차렸어요. 그렇게 지금 얼마를 벌어요? 2천만 원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GNI,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일 것 같아요? 합쳐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을 합쳐갖고 평균을 내니까 4천만 원이죠. 근데 그 IMF가 지나면서 2006년에는 GNI가 얼마가 돼요? 평균 6천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는 야 우리나라의 GNI, 그러니까 GDP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영수는 분명히 혜택을 받지만 형철이는 어때요? 3천만 원 벌다가 2천만 원 벌고.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2천만 원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더 형철이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뭐냐. 96년도에는 영수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영수가 뭐 예를 들면 그랜저를 몰 때 본인은 뭐 아반떼나 뭐 이런 정도로 몰았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외제차를 몰 때 지금은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 빈곤들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 빈곤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GDP는 상대적 빈곤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낸다는 건가요? GDP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공약을 하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것도 필링을 해야 되는 건지 벗겨내봐야 되는 거, 그 주장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텐데요. 저거랑 재미난 것들이 뭐냐면 방글라데시 사례인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더 행복하다 그래요? 불행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상당히 진화하고 있는데 상대적 빈곤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다 가난하니까. 우리 보릿고개 때 어땠어요? 저도 보릿고개를 살았지만 그때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래요? 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지금 뭐 하는 건 거죠? 미국에서 이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의 금융가를 점령해라. 1대 99%. 그러니까 1%의 세상에 대해서 99%가 이제 저항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제 데모를 했던 건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왜 그랬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어떤 성장이라는 것들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건.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왔냐? 그동안에 저러한 것들을 소득 분배 앞에 가치의 권위적 분배잖아요. 가치를 분배하려는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 복지국가가 했던 것이 뭐죠?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99%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들을 했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회임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시장에서 버는 돈은 시장임금이고 월급임금 거죠. 그다음에 사회가 국가가 주는 것들은 이제 사회임금이라는데 사회임금에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밥먹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윌포드를 위한 정치는 누구에게 밥을 먹여줘요? 부자들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커티스의 정치는 어쩌면 저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밥 먹이는 거. 그 어떤 것들이 옳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건 거예요. 사람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부자들이 자유로워야지 그것이 그 돈이 제약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윌포드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니?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어하고 노동력을 확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사회가 공평한 분배들을 했었을 때 오히려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커티스 같은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는 어떻게 보면 밥을 먹여준다.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밥을 먹여주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배부른 돼지가 좋으세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으세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좋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그래도 배부른 게 좋아, 따스한 게 좋아, 나한테 아무리 일을 시켜더라도 난 돈만 주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는 인격도 있고 권리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다 아사가 버린다면 나는 일정 정도 돈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들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밥을 품위 있게 주는 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권리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건 거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들은 그가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서 그리고 인격 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치인 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수당의 정치와 저는 권리의 정치로 나뉘거든요. 수당의 정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밥을 주는 건 거고요. 권리의 정치는 뭐냐면 그가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로서 그가 참여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치라는 것들은 단순히 밥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논리가, 근본적인 논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뭘 많이 주고 있다? 임금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금을 많이 왜 노동조합을 만드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이해하는 것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들은 노동자들이 뭐 때문에 만든다? 밥 때문에, 돈 때문에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노동조합은 어떤 거냐? 권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와 대등한 관계를 갖고, 노동계가 경영창가도 할 수가 있고, 또 노동계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치위원회도 꾸려갖고 선거도 하고 민주주의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건 거죠? 이것은 삼성에 봤었을 때 노조관과 굉장히 다른 노조관이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권리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밥의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텐데,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요. 정치를 나눌 때 첫 번째가 레이버, 그러니까 노동이거든요. 이 노동은 뭐냐면 원시시대처럼 이렇게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에서 뭐 어떤 그 과일을 딴다든가, 아니면 채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하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한 행위인 건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이 나누는 것들은 뭐냐면,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눠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작업이거든요. 작업은 뭐냐면 그런 인프라를 까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를 깐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밥을 위한 것들인 건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액션이거든요. 행위인데 이 행위가 이제 한다라는 진짜 정치라고 생각해요. 행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의 개성, 나의 차이, 나의 권위, 나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인권, 인격,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 갖고 드러나는 행위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들이 액션이다. 이것이 정치다. 그래서 정치의 세계는 복수성, 복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차이들이 드러나는 행위들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나 아렌트의 얘기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치일지인데, 그런 정치가 도대체 언제 존재했지? 했었을 때 고대 히랍 때요. 히랍의 그 원로원에 모여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있잖아요. 선비들도 밥걱정 고민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선비들조차도 책 읽고 그 다음에 시 쓰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세 때도 마찬가지, 귀족들이 그랬을 테고, 근대 부르주아시 때 우리가 하버마스가 부르주아지 공론장 했었을 때 그 부르주아지들도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인 바탕들 속에서 그랬거든요. 이 전체적인 것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누군가가 밥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건 거예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이버를, 그러니까 노동을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누구죠? 농노라든가 노예라든가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가 꽃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되면서 누가 대신 해줘요? 대신 안 해주니까 자본주의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들로 싹
흡수돼서 들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어디다 맞춰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계에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캔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다면 그 캔베이어 벨트에 자기 몸을 맞춰갖고 기계는 항상 밤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맞추는 과정들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할 것들을 돈을 버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다 잊어버리게 된. 그래서 이제 정치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됐다. 그래서 칼 폴라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적인 이런 정치적인 관계들 속에 이렇게 숨어들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건 거죠. 경제적인 것들이 온통의 문제들이 됐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상품으로 만들었다.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될 것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 칼 폴라니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토지. 토지는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됐다. 그 다음에 노동,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의 노동력도 우리가 노동력을 팔고 돈을 받잖아요. 그것도 상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다. 아, 세 번째는 금융, 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상품화가 됐다.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온통의 문제들은 밥을 해결하는 문제로 정치를 이해한다는 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했는데 오히려 근대가 되면서 전부 다 밥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됐다. 한번 그것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자를 업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지금 업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업고 있는 사람은 현호석 경제부총리예요. 그 양반이 진짜 이 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만났거든요. 그 투자자를 업어주는데 저 투자자 몸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 신문에 그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뭘 얘기하는 건 거죠? 결론적으로 정치가 경제의 문제를 다 안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정치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경제의 문제에 올인을 하게 되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마치 정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정치가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한 정치였다? 어쩌면은 어떤 그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경영계만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거죠. 물론 뭐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인 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그러다가 보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나한테 별 내 삶에 별 도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정치라는 것들은 경제적인 얘기인 거고 경제라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하더라도 나한테 오히려 더 힘만 더 들어지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하게 될 텐데요. 정치는 나에게 밥도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하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여러분들 혹시 목욕을 하다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꾼들의 정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경제인데 시민들의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그 정치가 권리를 보장했는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치꾼들의 정치를 버리면서 뭐까지 버렸다? 정치를 버렸다. 여러분들이 목욕하면서 목욕물을 보면서 애를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정치꾼들의 정치를 버려서 뭐까지 버렸다? 정치를 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건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의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세요? 예? 예. 정치인들이 정치인에게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자기 또 기회에 따라서 근무 술수에도 능하고 예 그런 정치를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들이 저는 이제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까지 생각되는 단계까지 네. 오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인데 그건 누구의 정치였다는 건가요? 정치꾼의 정치였다는 건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정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와 정치꾼의 정치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치가 밥 먹여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권위, 인간으로서의 권위, 권리를 보장해주는 걸 몰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는 나의 일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꾼이나 정치가의
문제인 것이지 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건 거예요. 그걸 하나 보여드리는 것들이 지금 이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있는 ABCD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A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B 노동자는 비정규직이고 C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D 노동자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A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해요? D인 거죠. 그런데 서유럽에서는 특히 스웨덴에서는 1940년대에 ABCD 노동자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동일 노동을 하는데 왜 임금이 달라? 동일 노동을 하니까 동일 임금을 요구하자. 모여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사장들 나오라 그래. 해갖고 정부랑 갈등과 투쟁과 그 다음에 협상과 타협을 했어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모델이 뭐냐면 렌 마이드너 모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도달하는 1940년대에서부터. 그래갖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렌 마이드너 모델 하에서 어땠느냐면 야 대기업의 A 노동자가 돈 제일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똑같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들은 저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ABCD 노동자가 모여서 새로운 자각을 하고 그동안에 어떤 그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이 다르다라는 상식에 도전을 한 건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상상을 한 거죠. 새로운 상식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상상을 하면서 저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모델의 핵심은 조직된 시민, 조직된 노동자가 새로운 정치의 상상을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제가 저 그림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밝고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좀 힘들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정치는 누가 하는 것들, 세력은 누가 된 것 같냐면 저 정치 관료라든가 경제 관료가 이렇게 그 세력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밑에 누가 있다?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삼각형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은 시민들이었다는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 시민들이 저렇게 많아서 떠받치고 있는데 아까 마우스랜드를 보게 되면 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관료와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관료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관료의 생각대로 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시민들 중에 야 우리가 관료를 우리가 고용했는데 정치라는 것들은 저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잖아요. 왜 쟤들이 우리 위에서 지배를 하지? 바꿔내자 하는 의식을 갖게 돼서 저 밑에의 시민들이 정치가 활성화된다면 정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밑에 있는 시민들이 오히려 관료를 어떻게 하는 거죠? 관료를 견인해낼 수 있는 거죠. 끌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아까 마우스 랜드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시민들이 의식하지 못한다면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 되지 않아? 나는 침묵하고 있어서 무관심해. 그것도 정치 어떤 행위를 하는 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회적 현상들, 그러니까 나치에서 나치가 이제 막 발언을 했었을 때 마틴 리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써요. 제일 처음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치가 그 다음에 3인당을 공격했을 때 난 가만히 있었다. 왜? 나는 3인당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굴 공격해? 노동조합을 할 때 난 가만히 있었다. 유태인을 죽일 때 난 가만히 있었다. 왜? 난 유태인이 아니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를 공격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라는 것들이 나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이제 사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러는 건 거고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뭐냐? 교육이고 언론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런 건 거예요. 자,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그 내 머릿속에 풍경화가 있을 텐데 그 내 머릿속에 풍경화는 현실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탁 들어온 것들이 아니라 프리즘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프리즘은 뭐예요? 교육과 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게 뭔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교육과
어떤 그 언론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거에서 윌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현실의 세계와 창조된 세계가 끊임없이 저거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내 머릿속의 풍경화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뭐 경제교육도 하고 정경련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이제 찾아가는 또 시민교육도 하려고 하고요. 왜 자기네들의 생각들을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하려고 하고요. 또 요새 그 종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인정에 가게 되면 종편이 그렇게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건 거예요. 왜 종편들을 만드냐?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위한 어떤 그 언론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면 되는 건 거거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이제 집권하자마자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조중동이랑 싸우거든요. 조선동아중앙. 그리고 또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니까 전교조에 대한 관점들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들이 뭐죠? 내 머릿속의 풍경화를 장악하기 위한 특정한 사람들의 또 정치였던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라는 것들은 그렇게 보게 되면 중립적인 공간들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런 그 관점들, 상식을 둘러싼 각축장일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교과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이면을 필하고 나게 되면 교과서 논쟁이라는 것을 필 이렇게 벗겨놓게 되면 그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포드라든가 아니면 커티스와 같은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이 끊임없이 막 웅크리고 상호 어떤 그 투기 그 싸움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과연 어떤 우리가 그 정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각축창은 어디일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공장일 테고요. 또 하나는 또 학교일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뭐 가정도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근대가 등장하면서 그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좀 더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이 공장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뭐 우리가 테일러리즘, 포디즘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노동 과정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육체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건 거죠. 그래갖고 현대자동차라든가 대기업의 LG 디스플레이어 뭐 이런 데 가면 노동자들의 3교대, 뭐 2교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건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책을 읽는다든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이 든다는 건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장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들을 어떤 그 우리들의 일상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인 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난 것들은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70년대 이제 머리 단속, 장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가 안 나왔었을 때 이제 하는 건 거고요. 이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미니 스커트를 단속을 하는데 풍기문란이라고 했고 여기서 20cm가 올라가야 된대요. 20cm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건 이제 단속에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 이건 뭐죠? 국민체조. 저 국민체조는 광범위하게 있었거든요. 공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어디든지 다 광범위하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특정한 권력의 통제들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더 교묘해졌을 뿐인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정치라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밥을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밥을 먹여주죠. 에?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 그 마우스랜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4년마다. 근데 그 행위들이 나는 중립적이고 나는 시민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하던데 누군가의 이익에 어떤 복무하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들이 나쁜 놈이 될 것인지 정치라는 것이 좋은 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라는 것들이 새로운 상상을 하는 이상한 놈이 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정해진 그걸 정하는 것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를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린다라면 그 정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놈이 돼가지고 아까 그 마우스랜드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 다양한 형태로 변하긴 하지만 나의 삶, 나의 권리 또는 어떤 나의 다양성들을 증가시키거나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고 나의 생각들을 죽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그 대상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그 정치에 대한 얘기들 재미있으셨어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저희 인문학의 첫 번째 나는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들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 행위가 뭐냐면 정치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했던 액션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정치의 주체는 생각 당하는 내가 생각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이제 정치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성찰인데요. 우리의 국가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어떤 그 아동 그러니까 선배 시민 후배 시민인 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우리들인 건 거죠. 그 모습들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